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일요일입니다. 윤석열 지금 대선 후보죠. 대선 예비 후보죠. 또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회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입당을 하기 위해서, 입당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윤석열 전 총장은 원한 그대로였습니다. 뭐냐? 민심을 듣고 하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굽히질 않았습니다. 또 권영세는 8월 내로 하자라는 이준석 안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점은 권영세가 지금 잘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국민 대부분들이 10월 달에 하면 어떻고 11월 달에 입당하면 어떠냐, 입당은 3, 4개월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이 8월 달 내로 버스론을 갖다가 자꾸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권영세 만찬회동 가졌지만 입당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원한 그대로. 결국 원론적인 국민의힘 입장, 또 원론적인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 그대로 확인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7시에 시작된 회동 90분간이나 이어졌지만 별무 효과였습니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유 민주를 추구하는 세력이 힘을 합쳐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론적인 부분을 터치를 했습니다. 입당 시점을 당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29일 대선 출마 회견 말씀드린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소신령 윤석열 전 총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당 자체를 갖다가 주저할 필요도 없고, 또 입장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도 없다.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민심 듣고 하겠다. 민심을 뭐두 달, 석 달, 넉달 듣는 것도 아니고, 민심을 듣고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겠다는 이런 기조를 억지로 국민의힘이 빨리 8월 선을 갖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는 건뭐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준석이가 8월을 고집하는가?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입당 외에 생각하고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은 입당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윤 총장은 원래의 페이스대로 간다라는 것이 윤 총장 주변의 이야기들의 종합된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주초부터 지방을 돈다고 그랬는데 지방을 방문해가지고 민심을 또 듣고 많은 분들 만나서 빨리 드는 게 좋으냐, 언제 드는 게 좋으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민심을 파악하는데 왜 그것조차 막으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죠. 10월 달까지만 입당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당 최고위원인 김재훈 의원도 그런 유형의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꼭 이준석이가 말한 8월 선을 지켜야 되느냐? 그 점은 잘 모릅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입당해서
정권 교체 앞장서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말했는데, 현 정치 상황 제3지대는 있을 수 없으니 입당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당이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고 최소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듣고 있었으니 묵시적 동의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8월 내로 입당할 것으로 본다,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민심을 듣고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 민심으로 흐르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을 너무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국민의힘 태도는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말하는 강군, 바로 국가안보의 역사, 새로운 역사, 시장경제의 활성, 이런 모든 대한민국 발전의 모습이, 그것을 담은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정권 교체.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